이게 원래 진단 기준을 조금 재밌게, 조금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써놨는데 한번 보시죠. 여러분들 주부님 지금 해당되나 보세요. 네. 세일 물건은 일단 사고 본다. 사고 봐요. 정답. 정답. 같은 걸 여러 개 구입한다. 맞아요. 여유 있게. 세 번째,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다. 맞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추억의 물건은 모두 보관하고 싶다. 맞다, 맞다, 맞다. 저도 맞다. 자, 근데 여기까지는, 네, 여기까지는 네.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그래, 저 부인 네. 저래도 부부싸움까지 가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. 네. 의자나 식탁에 물건이 쌓여서 사용할 수 없다. 쌓아둔 물건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어렵다. 저렇게 되면 치워야죠. 남이 내 물건을 네. 건드리면 화가 난다. 이것도 좀 그래요. 물건 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. 고통스러워요.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은 물건이라는 게 잡지, 신문, 책 또는 철 지난 이미 몇십 년 전 옷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저장장애. 이 아래쪽 네 개는요. 내가 이쪽에 많이 해당된다 싶으시면 저장장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보니까 세 개. 세 개. 괜찮나요? 세 개 정도. 위에 거 세 개, 아래 거. 위에 거 세 개. 위에 거 세 개는 괜찮습니다. 네. 비교적. 위에 거 다섯 개에 밑에 거 하나요. 어머, 좀 심하시네. 방송 끝나고 잠깐. 저기 이민경 주부님은 몇 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? 전부 다예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예. 자, 저장장애가 심각하면 처음에 별거 아니면 그냥 적당할 때 치워주고 버릴 거 버리는 게 이제 습관화되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아래쪽 것이 너무 심해서 집에 물건이 쌓여 있다. 아까 그 우리 이민경 주부님 집에 쓰레기 같은데 그 재활용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. 책도 전부 쌓아놔서 묶어놨고. 네,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대개는요. 순수한 저장장애는 사춘기 때 시작된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30대 때 이제 점점 악화가 된다 그러는데 원래는 강박증이 많다 그랬어요. 근데 요새 보니까 오히려 우울증이 더 많고요. 조금 더 지나면 이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집중력하고 판단력이 떨어져요. 치매 초기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 그 여러분들 종종 TV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집안에다 까딱 물건 쌓아놓고 있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. 네. 누가 봐도 병적이잖아요. 네.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저장장애입니다. 예. 다만 문제는 네. 이런 분들은 우울증 치료도 하고 또 이 물건 버리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특히 이민경 주부님은 아까 우울 것 같으시잖아요. 분명히 저 안에 화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우울증 치료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물건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